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도연입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먹 악수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많이 바뀌어서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밥을 따로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악수도 할 수 없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런 답답함,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오늘 멘토님을 모시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해결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수식하는 용어가 정말 많은데 네, 유튜브의 황태자이십니다. 유튜브 1억 뷰의 신화, 그리고 국내 1호 보이스 컨설턴트, 거기다가 유명한 어록이 있죠. 네, 통하였느냐. 이 말로도 저희에게 정말 통함이란 무엇인지, 사람과의 소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네, 김창옥 강사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소 같으세요. 아, 제가, 소요? 예. 아, 제주에서는 고라니 같다고 아, 제가 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되게 맑고 크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라니보다 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주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주에만 계속 있을 때는 제주가 좋은지 몰랐고, 또 서울에 또 계속 있으니까 또 서울이 고마운지 모르다가, 이걸 이렇게 병행하니까 제주에 있을 때는 서울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되게 고맙고, 또 서울에 있을 땐 제주도가 고향이었지만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토크도 하고 여러분의 사연도 받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제가 강사님과 친해지는 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소통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말을 하고 관계가 연결되고 이것만 소통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방식의 소통이 완전히 많이 이렇게 깨져버렸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미국의 저널리즘 하는 사람과 아메리칸 인디언이 같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말에서 내려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을 향해서 손을 흔드니까 이제 저널리스트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 봐 나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어른들 세대에게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 낳고 일하고 30년, 40년, 50년 어느 날 나는 50, 60, 70이 됐고 열심히 살았고 그게 최고의 미덕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의 나이는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삶의 일상이라는 말에서 저희는 떨어졌고 그러면서 아 나는 어디 쪽에서 왔는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앞으로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일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나의 자력적 힘이 없는 상태인데 일상이 사라져 버렸고 여러 가지의 선택이 더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의 이런 기회도 이제 그런 조그만한 도움이 됐으면 하죠. 그럼 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나와 내 밖에 있는 외부와의 소통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소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와 내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 사람과 소통하기 힘든 세상이라면 오히려 아 그래 기회다
어색하지만 나와 내 자신과, 이것은 조금 너무 너무 고상한 말이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그거는 과연 어떤 사이인가? 아니면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상한 자존심, 그것과 현재의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러니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게 끝나겠죠, 코로나가 언젠가는. 예, 뭐 어떤 식으로든 끝나겠죠. 그러면 그때쯤 되어서 우리는 그 전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 삶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창호 강사님의 이야기 콘서트, 네,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코로나 시대 관계 회복을 위해 더 잘 소통하며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상이 좀 힘들수록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가 야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야 우리 애들 잘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죠. 그럼 잘 산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에게 잘 산다고 하죠. 근데 돈 많으면은 정확하게는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대요. 그분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은 부자인 거죠, 돈이 많으시면. 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대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좋다라는 뜻으로 정의 내린대요. 사이가, 즉 관계가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사이는 몇 가지의 사이가 있겠죠. 뭐 연인이나 뭐 부부의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와 내 길과의 사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저도 젊지만 젊은 분들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거든요. 직장이나 직업은 없어도 괜찮다. 과격하게 소개할게요. 좀 오버해서. 직장이나 직업은 없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다. 문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 없는 결혼이 문제고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 더 또 다른 문제를 양성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생각해낸 한 단어가 있는데 순혈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인생을 되게 추앙하는 정신세계가, 아, 나에게 있고 우리 사회에 있구나. 저는 사람은 자기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의 그 코스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게 뭐 고등학교 문제든 대학교 문제든 결혼에 대한 문제든.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순혈주의, 야 남들이 할 때, 남들이 갈 때 그걸 해야지, 너는 왜 그걸 못하니? 어? 대단한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나가 나를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그런 걸 못하지? 지금 돌아보면 진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코로나가 와서 강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공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팔고 사과도 팔고 밤도 팔고.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비싼 과일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 먹어요. 70%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주거나, 또 하나가 뭐냐면 제수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제일 좋은 걸로 바쳐요. 그래서 그 대목이 언제냐면 추석하고 구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일, 배나 사과가 제일 맛있게 열리는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좀 뒤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이 안 들잖아요. 크기가 안 크잖아요. 그러면 매우 일부라고 할게요, 방송이니까. 매우 일부의 농가에서 성장 촉진제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붓으로 이렇게 딱 묻혀줘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빵이 커져요. 근데 맛은 이 과일의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게 과일 얘기가 아니라 삶의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맛있게 익어가는 것은요, 되게 개인적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업적인 이유로 그 삶을 먼저 따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 논리에, 그 숫자의 논리에 우리 고유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산업도 학교도 자신에게도 성장 촉진제를 발라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빵은 커졌는데 겉보기에 산업의 규모는 커졌고 겉보기에 우리는 막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가 떨어지느냐 상대적으로 삶의 질은 우리의 숫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두려워하지 마셔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 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당신의 생각이 있어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어디 가 있거든요. 이러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언제 인간은 그러지 않나 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인간은 몸이 있는 곳에 그의 영혼이 함께 있더래요.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는 것처럼 올라오는 거죠. 갑자기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라이트를 비치듯이 빡! 이런 일은 삶에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삶에 분명한 구원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저는 대부분은 이렇게 그 물이 차오르듯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물이 이렇게 조금씩 차오르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삶은 SNS의 원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가서 우리가 뭐 알림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빅데이터는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메인 창에 그걸 자꾸 띄워줘요. 그리고 두 번째, 그와 유사한 컨텐츠를 또 우리의 눈앞에 제시해요. 이게 삶의 원리와 100% 일치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독할지 클릭할지 좋아요를 누를지 댓글을 쓸지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요.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내가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SNS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채널을 구독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밤에 어딘가에서부터 오셨잖아요. 에너지가 우리의 이 중량을 움직인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떤 강연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실존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여러분을 이 추운 겨울밤에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근원적 좋은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뭐냐?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턱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그 문구인데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일이 생기기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김창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삶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에 그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현장에 오시거나 SNS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먹는다면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는 또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 김창욱 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연은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정보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소통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걸 원하는데 남편은 그걸 잘 못해요. 대화는 주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만 합니다. 남편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온 건가요? 이 여성의 언어들이 있고 남성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저는 100%의 전체 집합으로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연애나 결혼은 저는 교집합이지 전체 집합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소통을 원하신다면 여보 대화 좀 해. 나 감성 좀 우리 나 터치 좀 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되게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 오히려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 뭐 그 매개체라는 건 보통 상대방이 조금 호감 있어 하는 걸로 해야죠.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그게 요리가 됐건 운동이 됐건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게 됐건 TV 뭐 넷플릭스를 보는 게 됐건 뭔가 그것을 같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 끝에서 조금씩 본인이 원하는 대화로 들어가셔라. 그리고 막 본인 대화 원하고 우리 부부라고 해서 확 하시면은 오히려 더 저쪽은 물러나거든요. 난 진심이야. 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거 뭐죠? 바바리맨이거든요. 저쪽은 원치도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나의 진실을 확 보여주는 거. 그러면 소리 내면서 도망가잖아요. 저는 부부에게도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부모 자식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서히 그가 원하는 뭐 매개체가 뭐가 있나 호감이 있어하는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멘토님에게 뜻밖의 질문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옥님의 큰딸 김선연이라고 합니다. 2022년 시작을 김창옥 교수님의 용기 주시는 강의로 엄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되게 힘든 게 많잖아요. 요즘 가장 마음이 설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설레는 건 어제 제가 저희 김창욱 TV에 보면 어제 저녁에 라이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주 한림수협이라는 곳에서 업판장에서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이제 그 다음날 경매하는데 얼음에 재워놓은 걸 봤어요. 옥돔하고 뭐 달고기하고 뭐 이런. 달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 되게 제가 업이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좀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20년 동안 이 일을 했고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점점 이거를 줄이려고 해요. 이제 저는 50이 됐는데요. 제 꿈은 돈은 내가 그래도 필요하고 살아가야 되니 정직하게 내가 재미있어하는 다른 일을 하고 벌고 강연은 내가 고마운 만큼만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은 만큼만 해야 되겠다. 사람이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지에 가면 멀미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적에 너무 불행한 흔들리는 삶에서 산 사람은 행복 멀미라는 걸 해요.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불안한 게 있어요.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힘들고 결핍된 곳에서 나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낸 사람인데 내가 지지받고 응원받고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안 될 텐데? 이렇게 우리의 몸이 길들여진 잘못된 방식에 반응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종종 행복했으면 좋겠고 늘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저도 예전처럼 종종 재밌고 싶거든요.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듣고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대학병원인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진짜 면회 제한을 철저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아파서 얼굴 가족 얼굴 뵈러 오는데 우리는 막아야 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확진이 되면 환자분들 면역 자체가 다르니까 확진이 되면 환자분들을 위해서 막아야 하는데 내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그게 너무 저한테는 어려워요. 아마 전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때 상당히 고맙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진짜 다 같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 마음을 저와 모든 사람들이 전해드리고 싶고요. 의료진 분들에게. 아, 이 일을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내 감정의 난로가를 잘 지키면서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 감정과. 안 그러니까 내가 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게 또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계속 응급실에 있으면 선생님이 타버리거든요. 내 마음의 난로를 저쪽에 항상 떼대. 이 난로와 환자와들의 이 상황과는 거리를 두는, 아, 이런 훈련을 내가 조금씩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신 거지만 그걸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한숨 더 자고 뭐 이러면 좋은데 이 자리까지 오셨고 가장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또 질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아, 오늘 인생 나눔 인생 멘토 김창호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역시 사람의 힘은 혼자 제가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할 때보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꼈고 반만 보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어우러질 때 몸에서 진짜 이 실질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저희가 크게 할 수 없고 넓게 할 수 없더라도 좁게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이 잔펀치들을 계속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창옥 강사님, 멘토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생 나눔 인생 멘토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다음에는 저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신 멘토분과 또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